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켜가지고 1원씩 받아가는 거. 부동산이나 주식은 어려워서 관심 없었는데 쉽게 하는 재테크는 없는지 궁금해요. 네, 우리가 뭐 재테크 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심리적인 장벽이 꽤 높습니다. 쉽게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것만 알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재테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경제 신호 바로 청색등인데요.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뭐 농산물의 물가의 주요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. 그런데 환경도 보호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에코 재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뭐 먼저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죠. 캔과 페트병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재테크가 가능을 한데요. 우리나라 분리배출 비율이 80%가 넘어가는데 실제 재활용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. 그래서 이제는 이런 캔과 페트병을 깨끗하게 닦고요.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 재테크, 스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나지고 있습니다. 네. 뭐 캔과 페트병 재활용하는데요. 개당 10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. 또한 이게 2,000포인트까지 쌓이게 되면 또 현금으로도 쓸 수 있게 되죠.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옷까지 생활용품들 굉장히 많잖아요.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은요. 연말 정산할 때 무려 15%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에코 재테크도 하면서 환경도 살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그래도 뭐 페트병 200개를 모아야지 2,000원이 되는 거니까 수익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재테크랑 다르게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소소한 재테크가 젊은 층들의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즘에 MZ세대들이요. 이런 소소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예. 그럼 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정부가 또 준비한 제도도 있습니다. 바로 이제 환경부는요. 2022년부터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 활동을 하면은 현금처럼 이제는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됩니다.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.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적금성도 높겠죠. 또한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야 이거 혜택이 좋아라는 입소문까지 타면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종이 영수증 대신에 전자 영수증을 받는 거고요. 무엇보다 카페에서 텀블러, 뭐 개인 컵 사용합니다. 그러면 건당 3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죠. 그러면 개인 컵 사용하고 전자 영수증 받으면요. 월 12,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래요. 되는 겁니다. 그 밖에도 화장품 쓸 때요. 리필 용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제품 아니면 친환경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서 재테크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